거짓 자기장애, 위닉컷의 임상적 관심은 강박적 신경증 같은 친구나 분열성 위축 같은 성격 장애로 정의된 표면적인 정신병리에 있지 않았다. 그보다 위닉컷은 주관적인 삶의 질에 관심을 가졌다. 그가 관심을 가진 것은 내적 현실감과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삶, 분명하고 창조적인 자기 경험의 중심으로서의 자기 이미지 등이었다. 그가 가장 치료하기 어렵다고 본 환자는 강렬한 갈등으로 찢겨지고 이상한 증상으로 고통받거나 우울이나 죄책감으로 짓눌린 사람이 아니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치료하기 힘든 환자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기능은 하지만 스스로 자신을 사람처럼 느끼지 않는 사람이었다. 위닛컷은 주관성 그 자체와 사람됨의 장애가 있는 이러한 정신병리를 거짓 자기장애라고 불렀다. 여기서 트루 셀프하고 포스 셀프, 참자기, 거짓자기,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정신분석 세계에 좀 이런 얘기들을 또 다른 분들도 많이 해요. 융의 분석 심리학 속에서도 이런 셀프에 대한 것은 깊이 통찰되고 있고, 정신분석 속에서 캐런 오나이 같은 분은 위니카보다 먼저 이런 리얼 셀프 문제, 셀프 중심으로 사람들을 돌보려고 하는 이런 통찰들이 있었어요. 근데 위니카스는 또 자기 나름대로 이런 포스트 셀프 디스오더 혹은 트루 셀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비슷한 얘기는 또 코우시 우리는 타고날 때 자기 독자적으로 자기 안에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면서 우리 안에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어떤 탤런트나 테크닉이나 이런 것이 있다고 보는데 이런 이론의 밑바닥에는 실존주의 철학자들의 영향도 있어 보여요. 하이데거가 얘기한 본래적인 자기하고 비본래적인 자기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본래적인 자기는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자유의지에 따라서 자기 책임하에서 선택해 나가는 이런 삶을 본래적인 자기의 삶이라고 하는데 비본래적인 자기는 이미 주어진 것, 사회적인 관습이나 어떤 부모님의 기대나 그래서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자기에 대한 이미지. 그래서 자기 스스로 선택하는 삶이 아닌 어쩌면 사회 관습에 따른 삶은 비본래적인 삶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속에서 본래적인 자기라는 개념이나 혹은 비본래적인 자기라는 개념, 이런 통찰들이 철학 쪽에서도 있어 왔죠. 그런데 이제 이런 비본래적인 자기가 극단화되면 이게 병리적인 현상이 된다고 본 거죠. 이러한 경우를 위니컷은 폴스 셀프 디스오더, 거짓 자기 장애 혹은 거짓 자기 병리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거짓 자기 병리는 자기가 본래적인 자기나 참 자기를 자기 것으로 가져오지 못하고 사는 이런 어려운 심리 상태를 지칭한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셀프라는 개념 쉽지 않은 게 보통 우리가 철학에서 소외라는 에일리네이션이라고 얘기를 할때 에일리네이션이 내가 대상으로부터 소외된다고 하는 개념으로 쓸 수도 있지만 내가 나로부터 소외된다는 개념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때는 내가 나로부터 소외된다고 하는 것은 나의 트루 셀프나 나의 리얼 셀프나 이런 것으로부터 내가 유리돼 있다고 자기 소외가 문제가 되는 거죠. 대인관계 심리학자로 분류되는 캐런 호나이 같은 경우에는 대인관계를 어떻게 보느냐면 처음에는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대인관계라고 봤는데 나중에 통찰은 자기와의 관계, 자기 또는 이웃과의 관계, 그 자기가 자기나 이웃과의 관계, 이제 이런 쪽으로 결국 자기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된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 풀다 보면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럼 이 자기는 뭐냐? 그래서 자기를
정신분석 쪽에서는 분열된 자기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걸 해석을 하기도 하죠. 페어뱅 같으면 센츄럴 이고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 센츄럴 이고가 있고 거기서 분열된 무의식 쪽에 있는 게 그 리비도적 자아라고 얘기를 하죠. 리비드널 이고가 있고 또 하나는 엔티 리비드널 이고라고 해서 리비도적이고 반 리비도적 이고 이제 이런 자아가 있는데 이런 자아는 분열된 자아라고 생각을 해요. 중심 자아 또 하나는 리비도적 자아 또는 반 리비도적 자아 이렇게 해서 우리 마음 안에 우리 마음 자체가 분열되어 있다 하는 이런 분열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는 정신분석적인 시도가 페어벤의 시도예요. 그런데 위니카스는 이것을 폴스 셀프하고 트루 셀프라는 개념을 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셀프라고 하고 있지만 이 셀프 자체를 데카르트식으로 얘기하면 나는 셀프가 하나가 확실하게 트랜센던트 셀프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셀프 자체는 의심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내가 확실한 것은 세상 모든 것을 회의적으로 보고 있는 계속 의심하는 내가 있다고 한다면 나는 확실한 존재다. 그래서 내가 셀프가 확실하게 있다는 걸 전제로 세상을 파악하는 이런 어떤 철학적인 기조를 세웠는데 그래서 셀프 자체는 의심하지 않고 의심할 수 없는 셀프가 확실하게 독립적으로 있다고 하는 이런 개념을 철학이 가지고 있었는데 아까 얘기한 하이데거 같으면 여기 셀프라고 하는 게 본래적인 자기가 있고 비본래적인 자기가 있다. 거기서 이미 두 개의 셀프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정신분석 속에 들어오면 캐런 호나이처럼 리얼 셀프, 나추럴 셀프를 자기가 만나지 못하고 있어서 자기로부터 소외가 되는 경우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위니카스는 좀 더 클리어하게 트루 셀프하고 폴스 셀프를 구별해서 그 중에 폴스 셀프 디스오더라고 하는 거짓 자기 장애라고 하는 건 정신 병리적인 측면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이런 셀프를 중심으로 이해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런 이론이 코우세 가서는 코우세 셀프 사이칼러지가 또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아심리학 쪽에서 우리의 마음의 구조, 이론, 이고, 이드, 슈퍼 이고를 가지고 설명하는 이런 이론이 있는가 하면 셀프 중심으로 이렇게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또 이론이 서로 함께 발달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셀프에 대한 이론은 철학적인 이론과 정신분석적인 이론이 오버랩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철학적인 사유도 함께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죠.